밥값이 올라가자 복지관에서 무료 식사를 찾는 2030들이 많아졌다.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온다. 그래서 한끼 때운다. 1인 가구 청년들 식비가 급등하자 그의 한숨을 쉬며 무료 식사 배식을 받으려 복지관에 찾는 청년들. 과일을 나눠주자. 이게 얼마 만이냐? 식재료를 받아 함께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은둔 청년을 밖에 내보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 좀안 입고 깨 보는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일할 능력들이 충분히 있고 한데 뭐 각자 사연은 다 모르겠다마는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복지인데 젊디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하하호호 하면서 저렇게 무료급식 먹는 거 보면은 참 요즘 애새끼들 수준 알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급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딱 이런 느낌이네. 야, 잘 나오는데? 훌륭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냥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네. 젊디 젊고 어리디 어린 것들이 저희 가가지고 사회 취약계층.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정말 그 인생을 오래 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가가지고 밥 얻어먹는 저 젊은이들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양심인 거지, 일말의 양심. 젊은이로서의 일말의 양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방송 켜놓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블락비 피오.
아이, 화질이 좀 화질 너무 화질 굳이다. 예. 마른 사람의 근육 부심? 뭐야? 저 마른 몸에 근육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는 거지? 아저씨들 존나 힘줘야지만 근육 튀어나오는데 난 그냥 가서 이렇게만 해도 근육 바로 튀어나오죠. 근육이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스하키 하다가 이 날에 경동맥이 베어갖고 목에서 피 줄줄 흘렸네. 큰일 날 뻔했구만. 구속됐다는데 결국? 고의성이 있었나봐. 국내 최초 무인당구장? 지금 무인시간으로 지금 설정된 상태고요. 경기 시작을 누르고 원하시는 당구대 누른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가 날아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여기 당구대 전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불이 들어왔네요. 불 켜졌네요, 자동으로. 네, 장갑 받고 원하시는 당구공을 예. 가지고 와서 경기 시작. 이용한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10분에 2,000원으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당구 큐대는 그러면? 앞에 준비되어 있는 큐대로. 자주 온 손님들은 저기에 있는 개인용 당구 큐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손님들에게 그냥 드리고 있는 당구 큐대입니다. 퇴근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불이 꺼지고 경기비연체 게임을 선택하시고 카드를 넣게 되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아, 불 꺼졌네요 지금? 네. 당구장 일이 거의 70-80%가 청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 오셔서 그냥 청소만 하시고 네. 월 7-800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출 기준? 네. 그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좀 괜찮은 생각 같은데. 무인 PC방도 있지 않아? 요즘? 무인 PC방은 없나? 아, 무인이라고 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밖에 안 가봐갖고. 아, 무인 모텔도 가봤다. 그치, 무인으로 PC방 하면 오히려 손해다. 뭘 해먹어야 되는데, 맞지? 아, 무인 카페도 가보고. 이건 내가 올렸어. 그 올리버쌤. 올리버쌤 하면 이제 DC에서 밈 돼갖고 약간 그냥 되게 착하고 뭐 가끔씩 국뽕 컨텐츠도 좀 있긴 껴있긴 해도 그냥 정말 그 선한 영향력까지라고 하면 너무 좀 과한 건가? 그렇지만 뭐 아무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컨텐츠 잘하고 있잖아. 자기만의 컨텐츠로. 그래서 오래된 유튜버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유튜버인데,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뭐, 유익하다면 꽤나 유익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어떤 게 밈화가 돼갖고, 내 거 코웃으로 나왔었지.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와 저탱이 벗어? 이거 해가지고 그거 이제 밈화 돼갖고 좀 그 뇌절치는 애들이 또 채널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 댓글 달고 막 그래가지고 곤란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욕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것도 하고 그게 뭐 되게 재밌나 봐. 나는 그게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반지로 뭐가 문제가 또 있었네.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뭔가 어그로가 생기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맞지?
프로포즈 반지를 너무 싼 걸로 했다고 논란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말 나올 정도의 크기다,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그 남의 부부 반지 사이즈로 이렇게 갈드컵이 열리는 이 현장, 예. 불행마저도 줄 세우잖아, 우리나라 특성상. 그치? 어. 아, 진짜 작다. 한국에서도 말 나올 정도의 크기다. 아무리 문화 차이가 있다 그래도 어떻게 와이프한테 저렇게 실가락지 요거를 프로포즈 반지로 줄 수가 있냐. 성희가 제기했다고 밖에. 제기라는 이 용어 쓰는 거 보면 딱 여초애죠? 예. 올리버 존나 한남 패치된 것 같은데. 저 정도 반지 크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음속으로 비웃을 정도다. 올리버 진짜 너무하네. 돈도 많이 벌 텐데. 미국에서 저 정도 크기 반지로 프로포즈 하는 건 모욕 수준일 텐데. 이런 이제 반응을 보고 난 좀 놀랐다. 그래서 와이프분이 이렇게 해명을 해요. 반지의 이 의미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푸푸댔고 우리가 굉장히 작게 시작했다. 우리 커플이. 우리는 행복했고 서로가 있어서 서로 많이 의지를 했다. 그래서 이 작은 반지가 더 의미가 있어서 바꾸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올리버가 나중에 유튜버로 성공해가지고 뭐 지금 점점 커졌지만 시작했을 그 무렵으로 돌아가자면 우린 굉장히 소소했다. 근데 나는 그때 올리버가 그 어려운 형편에 이걸 해준 것이 너무 상징적이어서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서 반지 CR이 크고 작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결혼은 수학이 아니니까. 예. 크게 어떻게 보면 참 울림 있는 한마디 같아. 둘 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많은 커플들이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이거 안 볼 수가 없네. 바이럴 같아갖고 클릭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빚이 19억이면은 인생 난이도가 얼마나 하드 난이도일까? 돈 한 푼 없이 막 통장 잔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난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내용 아니야. 빚이 19억이다 라는 게, 19억이라는 빚을 갖기 위해 목수, 타일, 설비, 미장, 도배, 페인트, 바닥, 시공 등등 인테리어 사업에 난생 처음으로 도전하는 영상. 나이도 나인 만큼 목숨을 걸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직업 전문 학교 운영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내가 왜 인테리어 대표가 되는 게 꿈이냐.
아니 근데 너무 이쁘신 거 아닌가? 이쁘면 안 될 필요는 없는데 19억의 빚이 있는 이 인테리어 일 자체도 뭔가 여자들이 하기 힘든 일인데 이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러게 너무 이쁘신데? 뭔가 좀 판타지 인물 같은데 약간 드라마 인물 같은 느낌인데? 맞아? 확실해? 채널 안 들어가 볼 수가 없네. 계속 하시네. 철거도 한다고. 이 영상은 35살 대한민국 여성 요금대로 꼬박꼬박 나가고 노후된 정수기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 지난 영상에 러브하우스 모집 영상 보고 소장 러브하우스 카페에 나도 돕겠다는 비포 애프터 이야 많으셨어요. 안 본 사이에 좀 많이 사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화면 엄청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씨가 시공해 주셨는데 포인트 색상 기능성으로 선택했는데 포크레인도 딴 거야?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안전모 안전화는 특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베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인데요. 베이퍼록 현 야.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안 돼. 열심히 사시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의 이제 그 시대의 흐름으로 가야지. 여자가 대단하네 뭔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야. 맞지? 그냥 열심히 사시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사시잖아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주작 같아 보여. 주작 같아 보여. 근데 뭐 진짜 대단한 거지. 정말 가기 힘든 길인데. 골든 리트리버가 호랑이를 키웠다고? 안 봐. 바로 안 봐줄게. 동남아 원더우먼 뭐야? 아, 난 이렇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뇌 비우고 올라오는 자료들이
그거 이걸 보는 시간마저도 아깝다고 느껴진다. 나는 뭔가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껴. 양질의 자료를 봅시다. 저도 이제 즉흥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미리 선별해 놓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볼 때는 제목만 보고 넘길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막 클릭해 갖고 아무거나 보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귀찮아. 예. 이건 못 참겠다. 뭔데? What? 어? 침 뱉어 달라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아 씨발. 아 그냥 드립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트위치는 역행보는 시청자들을 그 아프리카에서 물소라 그러고 트위치에서는 이제 육수라 그러잖아. 육수 새끼들이라고. 어 근데 뭐 그냥 조금 기세 보이고 약간 일진상의 여자 스트리머가 방송할 때 채팅창에 올라오는 누나 침 뱉어 주세요, 뭐 누나 욕해 주세요, 막 이런 그 여자가 남자 찐따를 보고 약간 경멸하는 그런 그 모먼트. 그 웹툰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 일진 여자애가 찐따 남자애 막 혐오스러워하고 막 괴롭히고 근데 그거에 막 이상 성욕 느끼고 하는 그런 거. 나는 그게 애초에 그게 뭔지 알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뭔지 알죠? 난 그게 굉장히 역겹다고 느끼거든. 남자가 남성성을 잃어버린 그런 성욕의 형태는 아주 역겹고 더럽고 변태 같다고 생각을 해. 나는 개인적으로 같은 남자지만 그게 어떤 형태의 성욕인지 아시죠? 짓밟아 주세요. 뭐 어? 아 뭐 저 막 허벅지에 목 졸려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어. 막 간혹 가끔씩 막 여자가 뭐 오줌 싼 거 뭐 그거 막 갖다 판다 그러고 막 그런 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주보기 힘든 그런 이상한 형태의 성욕들. 난 그거 굉장히 역겹고 토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장 남자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진 거잖아. 기가 막히네. 와 침을 뱉어버려. What? Can you spit in my mouth? Ah, 아니 좋아하고 좀 숭배하는 대상, 더 나아가서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게 이제 숭배라고 해야 되나? 숭배가 맞는 표현일까요? 내가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 그 사람이 침을 먹고 싶어? 어? 아니 난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혀가 나오면 그 혓바닥을 이렇게 한번 훑어가는 거 정도는 거기까지가 내가 내 기준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 혀를 내밀면 그 혀를 이렇게 한번 침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키스잖아. 근데 그냥 그 아밀레아제 그 잡채의 그 침 덩어리를 내 입에 넣고 그거를 삼킨다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역겹고 토악질 나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를 아주 저버리고 남성성이 상실된 행동인지 저렇게 무릎 꿇고 뭐 성욕이라는 게 뭐 진짜 여러 형태의 성욕이 있지만 나 진짜 나 이해하기가 힘드네. 근데 내 기준에는 이런 행위가 뭔가 그 막 되게 여러 형태의 성욕에 대한 그 전문 용어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리타 콤플렉스가 있고 뭐 시체를 보고 흥분하는 게 막 뭐 네크로폴리스 뭐 네크로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름 있잖아. 네크로필리아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뭐 그런 것도 있더만 자동차 매연 자동차의 그 매연 구멍 그거를 보고 흥분해 가고 거기다가 자기 이제 그 성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또 메카니 필리아인가 뭐 이렇게 전문 용어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메카니 필리아인가 뭔가 그게 동일하다고 봐. 이 정도야. 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사람의 이쁜 여자 몸매 좋고 이쁜 여자의 침과 똥과 오물덩어리는 똑같은 사람의 장기에서 나온 거고 사람이라고 아까 참 어떻게 이게 그 외모지상주의 끝판왕 아닐까? 이쁜 사람은 방귀 냄새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미친 성욕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 정말 끝자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쁘고 여자는 좀 안 그렇지 않아? 여자는 막 잘생기고 완전 그 알파메일의 침을 받아먹고 싶나요? 그 남자만 유독 저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훨씬 더 많으니까 남성 호르몬 자체가 어릴 때 뭐 여자도 나중에는 뭐 그 성욕이 좀 늦게 발현되잖아 남자에 비해서. 남자는 10대부터 이제 2차 성징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성욕이 그냥 아주 상중하가 있으면 그냥 상상상상상상 하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여자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크고 뭐 정말 그 미소년인 남자라고 할지라도 뭐 침 뱉어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 유독 남자만 침 뱉어달라고 하고 뭐 밟아달라 그러고 뭐 난 이게 뺨 때려달라 그러고 난 그게 이쁜 사람한테 맞으면 그게 뭐 그 타격감이 다른가? 똑같이 어쨌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뺨이 아프고 덜 아프고 그런 거잖아. 이 웃을 뭐 나는 모르 나 내가 이렇게 진지하지? 난 이런 게 굉장히 역겹다고 생각해. 그냥 정말 외모주의 끝판왕 같아. 외모지상주의 끝판왕. 이쁜 사람이 뱉는 침, 이쁜 사람이 싸는 똥, 이쁜 사람이 끼는 방귀, 이쁜 사람이 싸는 오줌. 이거를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이쁜 사람이 입었던 팬티 이런 게 가격이 정해져서 거래가 되니까 뭐 신성한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나 봐. 뭐 트위터 같은데 보면은 이제 막 여고생의 팬티 입던 팬티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벌이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3일 동안 안 갈아입은 팬티 팝니다 뭐 빤스 이런 거. 난 그것도 너무 역겹고 토악질나고 더럽고 병균이 아니 생각을 좀만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것 같아. 병균이라는 게 뭐야? 병균도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따라 못생겼을수록 병균이 더 많아? 못생겼을수록 더 비위생적이야? 이쁠수록 더 위생적인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병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할 때는 이쁘고 못생기고 이런 게 없어. 맞잖아. 나 정말 토 나온다. 난 솔직히 이거 나 정말 이해 못하겠어. 아니 뭐 암내고 존잘남의 알파메일의 불알 쪘내고 다 똑같다고 봐. 냄새는 냄새고
병균은 병균이고 비위생은 비위생이야.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한다 나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주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이쁜 여자의 입냄새를 맡았는데 고약했어. 고약했는데 아 오늘은 양치를 안 했나 보다. 조금 좋게 그거 불쾌했던 그거를 좋게 희석할 수 있는 여지는 주는 것 같아. 그 외모가. 근데 못생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못생긴 사람이 입냄새를 풍겼어. 그거에 대해서 딱 맡았을 때 아 씨발 얼굴도 못생겼는데 냄새도 나네. 그래서 그 인간의 참 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못생겼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나고 못생긴 것만큼 얼굴만큼 냄새도 고약하구나. 이렇게 또 안 좋게 가버리는 것 같아. 부정적인 외모니까 이거 외모 비하가 아니라 이거 이미 외, 그 비하가 된 외모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 입냄새가 나거나 뭔가 좀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거를 좋게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것 같아. 그 외모라는 거는 진짜 너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맞지? 뭔가 되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외모가 굉장히 지특히네. 불행한 거지. 못생겼다는 건 많이 불행한 거지. 가끔씩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입으로 꺼내서 막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증명해야 되고 평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계속 학습해야 되잖아. 계속 뭐 외모가 못생겼으니 좀 깔끔하게라도 좋은 냄새라도 보이는 모습이라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그게 못생겼기 때문에 나를 뭔가 어떻게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모들을 바꾸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열변을 토했는데 나는 저거를 굉장히 역겹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쁘고 잘생겼다 그래서 오줌이나 똥도 깨끗할 것 같다. 뭔가 환상을 갖는 거. 무슨 엘프 마냥 판타지에 나오는 엘프 마냥 무결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 굉장히 나 역겹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채팅창에 그런 거 올라가면 저 새끼들은 과연 사람 새끼들일까?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흐르는 같은 수컷으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제로 저렇게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실제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G스타 같은 데서 만난 여자 스트리머 내가 빠는 스트리머 내 최애 스트리머한테 무릎 꿇고 침 뱉어주세요 한 거잖아. 실제로 내뱉어버린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내뱉은 거고 그거를 먹은 거고 삼켰고 맛을 봤고 역겹다 이거지.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넘어갑시다. 개그 콘서트 2에 대해서 그 한번 나왔던 그 실베겔인가 거기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론이 안 좋아요. 저번 주 일요일 날 개그 콘서트가 3년 넘게 이렇게 안 하다가 다시 나왔죠. 예. 개콘 하면 진짜 제가 개콘 처음 나온 그 1회 때 봤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개콘 1회 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예. 백재현, 심현섭 김미화 이런 사람들 나왔던 그 개콘 1화 저는 봤어요. 예. 그거 틀이죠. 맞아요. 틀 딱 맞는데 내가 그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옷가게에서 TV 틀어놓은 걸로 시청을 했죠. 그 일화를 아직도 기억해 나는. 근데 아무튼 뭐 오래 했다가 개콘이 이제 뭐 끝났다가 다시 이제 하는데 개콘이 좆된 이유, 방영됐던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미디 로얄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앞으로 방영될 방송 3사 개그맨들 능력 있고 재밌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섭외가 된 사람들, 예,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예. 개그맨 지망생이었는데 유튜버로 뜬 경우도 있고. 자, 이 코미디 로얄 맞나요? 코미디 로얄? 코미디 로얄이고 여기서 이제 개그 서바이벌을 하나 봐요. 이경규 아저씨도 나오네. 근데 여기서 1등을 하면 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탁재훈 아저씨도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유튜브 날고기는 개그맨들 데려다가 코미디 서바이벌을 개최한다고. 우승자한테는 넷플릭스 프로 하나 런칭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지금 핫한 사람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뭐 다 포함해갖고 이렇게 개그에 진심인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 공통점이라면 이 사람들이 웃기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야. 남들 즐겁게 해주는 거에 진심인, 정말 광대 그 잡채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걸 왜 개콘이랑 비교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 제약도 엄청 심할 테고. 근데 개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개콘? 개콘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개콘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뭐 안 봤는데, 안 보고 뭔가 얘기하고 안 보고 떠들고 안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겁한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콘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짜 제약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될 싸움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방송 그 공영방송, 그러니까 나는 공영방송 지금 시청률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이제 진짜 TV 본 지 개오래됐잖아요. TV를 안 보잖아요, 우리가. TV 본 지 엄청 오래됐잖아.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TV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 광고들, 그거를 본 지도 엄청 오래됐고 요즘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이렇게 위에 자막으로 띄워주잖아. 왼쪽 윗쯤에다가 뭐 다음 프로, 뭐 다음화, 뭐가 나온다고. 근데 그거조차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미디어가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이건 과도기도 아니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 그래서 TV 보는 게 그냥 뭐 정말 엠넷 무슨 쇼미더머니 같은 거 그냥 못 참고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TV 앞에 앉게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TV 한번 볼 법할 일이 없다고 봐요. 뭐 병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잠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보는 것 같고. 그죠? 개콘이 다시 나오는 게 난 솔직히 진짜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게, 초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욕도 못하지. 그리고 수위 조절해야 되지. 욕도 못하지. 그런 정말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을 웃기기란 쉽지도 않은데. 예. 오히려 뭐 그게 건강한 웃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끝이 좀더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공영방송이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불리해. 특히 그런 개그 프로그램. 그래서 나는 아예 공영방송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퀄리티나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용을 해갖고 뭔가 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공영방송만이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 개코는 진짜 말도 안 돼. 개코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잘 되잖아. 서바이벌, 트로트, 미스터 트롯 막 이런 거. 이런 건잘될 수밖에 없잖아. 일단 시청자 그 겨냥층 자체가 아예 그냥 중장년층으로 딱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의 뭔가 문화, 그들이 즐길 만한 것들로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잘된 거잖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 아니면 아싸리 그냥 좀 이제 공영방송에서 씨발 개새끼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엔씨소프트 주가 근황. 100만 원을 상회하던 이 주가 그래프가 지금 현재 25만 9천 원? 20만 원대로 떨어졌네. 이거는 진짜 미쳤다. 몇 토막이야? 와. 이제 막 리니지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없나? NC 소식을 내가 잘 해본 적도 없고 사실 NC 게임 자체를 나는 나 때는 유료라서 하지도 못했어. 엄두도 못 냈던 게 NC 소프트 게임이었어요. 리니지 1, 2뭐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사실 근데 그런 정액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있었던 건데. 부분 유료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게임만 무료일 뿐이지 그 안에서 이제 좀한 가닥 하려면은 결제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뭐적뭐 10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뭐 결제한 것도 아닌 수준이 돼버리는 게 요즘 그거라서 난 그래도 그동안 참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질을 안 했다는 거 게임에 그래픽 쪼가리 그런 데이터 쪼가리에 현질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돈 아깝다고 생각했던 게 나라서 하긴 했지 하긴 했는데 막 요즘 사람들이 게임에다가 지르는 직장인들이 막 게임에다 모바일 게임 같은 데다 돈 지르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해봤다는 거지. 여지껏 살면서 게임에다 지른 돈 300만 원도 안될 듯? 뭐 스팀 게임 다 포함해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뭐한 500만 원 이하일 듯? 그 정도면은 많이 잡아도 500이지. 살면서. 그러네. 아무튼 뭐 주가가 엄청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호재도 없나요? 네, 없겠죠? 신작이 나와도 NC 하면 무조건 거르는 게 게이머들의 그 분위기니까 예, 안될 수밖에 없겠다. 제가 또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주식 방송하는 것 같네. 예. 지금이 매점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은 거니까. 어. 아, 매수 타이밍. 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어. 지금이 저점이다. 어.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에 또 지하실이 있고 그런가? 넘어가겠습니다. 헤르페스 여자 서리 헤르페스가 21배 폭증. 헤르페스 저도 헤르페스 때문에 한 3-4일 쉬었죠. 헤르페스가 너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헤르페스 복균자로서 저는 좀 억울해요. 저는 성관계를 안 했을 때 헤르페스가 목욕탕이 아마 경로가 아니었을까 싶어. 그거 아니면 내가 뭐 남이 쓰는 거를 해본 적, 나 때는 지금 여러분 목욕탕 자주 가나요? 저 어렸을 때 목욕탕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 남자들은 목욕탕에 대한 추억이 다 있어. 어렸을 때 무조건 일요일은 목욕탕 간 날 같은 날이었어갖고 나는 헤르페스를 성관계 하기 전에 이렇게 걸렸어.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지. 예. 헤르페스가 이제 그 저거예요. 예. 그 포진 그 물집 같이 이렇게 그 포진이라 그러죠? 이제 헤르페스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2형 같은 경우 입 주변에 이렇게 그 물집이 잡히고 그게 터지고 하면 딱쟁이지고 하는 게 그 약간 자결감도 좀 있고 따갑고 가렵고 하는 게 이제 헤르페스인데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병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 주변에 나는 게 이제 헤르페스 2형인 거지. 이거 근데 남한테 올 맞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상대방이 그거 갖다가 신고하면은 그게 또 된다고 그러더라고.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성병을 옮긴 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성병을 옮겼으니까 상해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 상해라고. 감염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거 헤르페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유튜버 야쿠르트 이제 조금 반반한 그 의사가 아니라 약사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여자 팬들이랑 같이 저 인스타그램으로 DM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좀 건들고 다녔다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헤르페스가 이제 성병을 옮아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헤르페스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좀 많이 퍼졌던 것 같아. 그 당시에. 헤르페스는 완치가 안 되고 헤르페스는 이제 면역력이 몸에 있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허리부터 해서 막 뻐근해요. 뻐근하다는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찌릿찌릿하다 그러나 찌릿찌릿 뻐근 그런 게 있으면서 몸살 걸릴 때 왜 이렇게 근육통 같이 이렇게 뼈 마디 같은데 이렇게 막 뻐근한 거 있죠. 예. 그런 게 막 갑자기 와.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르페스를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완치가 안 돼요. 예. 그래 가지고 미리 느껴. 아, 이거 헤르페스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시클로버라 그래가지고 그 헤르페스 전용 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고를 갖다 짜가지고 예 그 바르죠. 예 성기에다 이제 발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게 예방이 조금 되면서 안 났죠. 안 나죠. 헤르페스 그거는 근데 이제 몸 아픈 거는 조금 계속 가는 거지.
저는 이제 예방을 하죠. 저는 집에 항상 항시 아시클로바가 있어갖고, 근데 내가 성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진짜 나 중학교 때 걸려갖고 나 너무 그 좀 억울해. 목욕탕 갔다가 저는 걸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운동회 끝나고 나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 몸에 뭐야 그 고추에 막 뭐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저기를 저 비뇨기과를. 근데 갔는데 이제 이게 헤르페스다 그러고 난 그때 이제 처음 들은 거지. 뭐 수건으로 옮기도 하고 그런 거야. 아주 나는 운이 없었던 케이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올라온 상태에서 상대방이랑 성관계를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헤르페스를 이제 전파시키는 거지. 전염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올라와 있는 상태의 성기를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서로 입으로 뭐 이렇게 구강 성교를 하면은 그 입에 또 번져요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병이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옮게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뭐 헤르페스 단순 성기 단순 포진이라고 하는 건데, 여자가 갑자기 엄청 많이 생기더라. 2022년에 남자는 뭐 두 배 정도씩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는데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자는 갑자기 확 느는 이런 시기들이 있다라는 거지. 질병관리청 감염병 뭐 이렇게 왜일까? 갑자기 헤르페스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많아진 건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갑자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이제 내가 워낙 어렸을 때 걸려갖고 뭐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님. 진짜 별거 아님. 헤르페스 이제 뭐 감염자들은 다들 알 거야. 감기 같은 거야. 1년에 나는 한 번 정도 와. 1년에 한 번 정도. 적에 있다 그래서 꼭 문란하거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전파되는 게 꼭 아니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걸린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아니 약간 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막 공포에 떨잖아. 근데 막상 코로나 걸리고 나서 다 낫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또 얘기할 때는 또 그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뭐 안 걸려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뭐 걸린 사람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걸린 사람이 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좀 그래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한테 프레임 씌우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불치라는 게 족같은데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어. 감기보다도 자주 안 오는 애라서 그 내가 면역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피곤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거나 뭐 비타민 같은 게 뭐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고 뭐 이유가 있겠지. 피곤할 때 올라와. 저거는 아무튼 대상포진 같은 거. 그치 대상포진 같은 거야. 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않기를 바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